안녕하십니까.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상욱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딛고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하는 도민들이 합쳐진 힘으로 잘 극복해 왔습니다. 2022년 새해에는 도민들과 함께 약자는 돕고 강자는 나누는, 그래서 실용으로 하나가 되는 충청북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저희 지역구인 청주시 내수 북이면 오금장동에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북이면의 경우에는 북이산업단지 조성과 배율리 증평 인터체인지 간 도로 개설 문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내수읍의 경우에는 도로사업소 내수 이전과 내수 스포츠단지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. 오금장동의 경우에는 멜레니엄타운 준공과 뉴스트 폴리스 사업 추진, 그리고 도로사업소가 이전한 공터에 주민복합형 복지센터 설립하는 것이 두 사업이 되겠습니다. 이 모든 사업들이 제가 도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좋은 삶을 구현하는 데 조금이나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늘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시며 성원해 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도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.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늘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